무능과 위선, 내로남불에 대한 부분을 선거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결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우리 정경환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적으로 그와 같은 용어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는 것 때문에 사용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거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저들에게 혹독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분위기를 분위기만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소신으로 이제는 저들로부터 정권을 회수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4년 전 저들에게 정권을 내줄 때 국민들께 저들은 약속했습니다. 본인들이 정말 맡아서 잘하겠다고.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저들이 우리 국민들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좌절감만 내려줬고 우리에게 희망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어떻게 믿고 우리 또다시 정부를 맡기고 이 좋은 서울시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제 저들에게 이 서울시 하나도 내줄 수가 없고 지방의원 하나도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틀로 내년에 대선 지방선거 다 가지고 와서 그때 우리 정치 잘해야 됩니다. 맞으시죠? 이제 우리 오세훈 후보 앞으로 임기가 시작되면 1년 3개월이 짧은 임기입니다. 그런데 그 1년 3개월의 그 짧은 임기를 모르는 셈이 들어가서 연습할 시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오세훈 후보 지금 바로 집무실에 들어가도 이 서울시의 모든 사항들 머릿속에 이 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1년 3개월짜리 짧은 임기 연습 필요 없습니다. 맞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하면 저희 선거운동 못합니다. 여러분께 무슨 말 한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손잡고 강하게 상의해 주십시오. 내일 4월 7일 반드시 오세훈 후보 선택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상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과 함께 같이 의견 나눠주십시오. 내일 4월 7일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날, 서울시장을 새롭게 옛날에 했던 그분을 다시 앉히는 날, 이렇게 상의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치를 모아주시고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럼 경기도당에서 저희 당원들 많이 올라와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당 당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물러가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후보 선택해 주십시오. 서울 시민을 믿습니다. 네, 최순실 경기도당 의원님께 큰 박수.